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밴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아우디의 쇼퍼드리븐 끝판왕이죠. A8L 롱바디 모델이고요. 현행 모델은 가솔린의 55 콰트로입니다. 여기 계신 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사 한번 드린 게 낫겠죠. 안녕하세요. 폭스바겐 클라스 오토 신사전 시장 근무를 하다가 벌써 넘어온 지 4개월,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4개월, 5개월. 이제 아우디 코오롱 아우토 아우디 송파대로 전시장 신승호 주임이라고 합니다. 인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주행 먼저 해보도록 하죠. 네. 솔직히 전자식 기어 만지는 건 저희 아우디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편하죠? 네, 이게 딱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쇼퍼드리븐은 저는 사실 S클래스도 시승해보고 그 풀체인지 모델 7시리즈 같은 건 아직 i7으로만 타봤고 내연기관 모델 아직 안 탔거든요. 그것도 물론 타봐야 되지만 뭐 이제 둘 모델은 풀체인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애는 판매량이 어때요? 지금 프로모션을 좀 강하게 하고 있어서 강하게 하는 예, 수밖에 없죠. 강하게 가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에게 주기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애는 사실상 부분 변경이잖아요, 자체가. 그렇죠. 현행 모델로 지금 이 룩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아. 뭐 모델 체인지 소식은 아직 공식적으로 들으는 이야기는 없고 1년 후, 그러니까 24년도에 완전 전동화 예정이라고만 나와 있었던데. 그렇죠. 그거 네. 저도 디자인 봤었거든요. 물론 아직 그 콘셉트지만. 그래서 A6 같은 경우가 네. 그 페이스리프트만 한번 될 거고 풀체인지 없이 그냥 마지막 모델인 건데 이거 A8, A8도 그러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네. 애는 올 다이나믹 휠 스티어링이라 있어가지고 그렇죠. 후륜조향, 후륜조향이 있고 방금처럼 코너 돌 때는 차량 진행 방향 반대 방향으로 5도 또 이게 직선도로에서 달릴 때 승차감을 좋게 만들려고 진행 방향 같은 방향으로 2도 조절도 됩니다. 아 승차감이랑 코너링을 다 잡을 수 있는 다이나믹 올 휠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죠. 아니 물론 그것뿐만 아니에요. 유턴할 때 정말 좋아요. 제가 A8은 사실 19년도 막바지 때 콜라 막 다가올 때쯤이죠. 그때 이거 막 출시됐을 때 부분 변경 전 모델 당시 기억으로는 이제 그때 당시는 7시리즈도 그렇고 S클래스도 풀체인지 되기 전이잖아요. 당시엔 정말 기술력 하나 정말 좋았었거든요. 출시되었을 때 그거 아직도 정말 기억에 남아요. 물론 이제 두 모델에 비하면은 좀 기술력 차이가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왜냐면은 아무래도 실내 소재를 보면은 이 분위기 자체가 둘에 비해서 원래 쇼퍼드립은 하면 중후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근데 A8은 제가 두 번 시승해봤지만 상당히 젊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채널을 하니까 네. 유튜브에서 A8을 언급하면서 말했던 멘트가 있는데 요걸 이제 추천드리는 분들은 이게 프로모션 적용 때문에 생각보다 실구매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냥 뭐 이 밑에급 세그먼트 보시던 차량들 중에서 대형차 한번 운행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젊은 대표님들 운행하시면은 젊은 감각으로 그냥 차차 운행하듯이 이런 롱바디 차를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멘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저도 안 그래도 1년 전에 시승했을 때 영업사원이랑 시승한 건 아니었는데 진짜 이 차가 젊은 사장님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타는 차 그런 느낌 같아요. 그렇죠. 물론 7시리즈나 S클래스 자체도 보면 좀 젊어지고 있는 건 알아요. 근데 S클래스는 원래 자체가 중후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뭐 다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종 자체가 좀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자칫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은 밑에 A6랑 사실상 겉룩은 큰 부분들만 보면 동일한 룩이거든요. 안에 들어간 기술력 차이가 확 나서 그렇지 디자인적인 면은 그렇죠, 네. 그 밑에급 모델들이랑 큰 차이가 없이 세단 라인은 저희는 다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뭐 7시리즈나 S클래스 보면 얘네들은 E클래스나 5시리즈에 비해서 격차를 완전 벌어두려고 했죠. 그죠. 생긴 거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른데 이건 비슷하게 묻어갈 수 있는 과하지 않은 디자인이라 뭐 아우디 원래 뭐 A6나 7을 타셨던 분들이 올라가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고 젊은 대표님들이 구매하시기에도 큰 이질감 없이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애 자체가 전장이 5,39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그렇죠. 당시에는 7시리즈랑 S클래스가 5,200밖에 안 됐을 때예요. 롱바디 모델들. 정말 길게 나왔던 거 보고도 몰랐었죠. 확실히 A8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도심적인 지향의 그런 스타일 분위기 자체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재질을 어떻게 보면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60에서는 뭐 위에가 알칸타라 들어간다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똑같은 그냥 우리 흔히 보던 소재 들어가고 아 그러고 보니까 부분 변경되면서 바뀐 게 있단 거 이거 원래
당시 알루미늄인가 플라스틱으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리얼 우드 소재를 넣었어요. 여기 뭐 하이그로시 이거는 똑같고 여기 알칸타라 도어 쪽 부분에 이건 비슷하고 다른 점은 뭐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야우디가 큰 변화를 가져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너무 바뀌어도 너무 질리거든요. 이 질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분 변경 주기가 빠르면은 나중에 사후 처리 문제가 되는 게 부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동일한 룩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도 전 찬성이고 저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 있었기 때문에 폭스바겐도 비슷한 스타일로 디자인을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익숙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차들이 자연스럽게 일하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큰 변화만 가져와서 그만큼만 네. 바꿔버리는 것보다는 뭐. 한 번 잘 만들어 놓고 쭉 뽑아 먹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나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뭐 우리나라 국산차 중 가장 큰 두 회사는 뭐 부분 변경 많이 바뀌어서 좀 그런데 진짜 이게 나아요 저는 뭐 그 브랜드 제가 언급을 안 하겠지만요. 너니? 아우디 중에 핸들 디자인 마음에 드는 게 저는 이거 특히 A8 이트론도 물론 이거 쓰고 있지만 이 3포크 타입보다 이렇게 4포크 타입 이런 핸들이 좀 마음에 들거든요. 요 핸들이 뭐 A6, 7에 등급을 하나 올리면 요 핸들이 들어가요. 아, 이 핸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우디는 좀 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차종이 잘 팔렸으면 좋겠으니까 8뿐만 아니라 6, 7 운행하시는 분들도 요 핸들을 이제 누려라 이런 식으로 차량 등급 차별화하지 않고 좋은 옵션은 좋은 대로 넣어주는 게 아우디 좀 컨셉이자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우디 인지도가 왜 뭐 그러게요. 좋아지겠죠. 제가 아는 사람도 그쪽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뭐 당연히 딜러사랑 뭐 어디 전시장인지 언급을 안 하겠지만 그분 말씀으로는 당연히 그분은 캐나다에 있다가 오셨어요. 해외에선 아우디 인지도가 엄청 좋다 하더군요. 그럼요. 제가 작년 누적 판매를 봤는데 글로벌 판매가 아우디가 2등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중국에서도 아우디 네. 많이 산다고 해요. 1등이 벤츠인데 몇 대 차이 안 나요. 우리나라는 엄청 차이 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벤츠 판매량이랑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좀 그 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한눈에만 그냥 본 것 같아요. 여러 곳을 안 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는 뭐 매년 비슷하죠. 1등이 벤츠, 2등이 BMW, 1, 2등 살짝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그 이제 3등부터 아우디기는 한데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3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글로벌 누적 판매량 보니까 벤츠 1등, 몇 대 차이 안 나서 아우디가 2등, 3등 BMW도 조금 대수 차이 나면서 쭉 순위가 매겨지거든요. 그런 거 보면 와 전 세계 사람들은 되게 신뢰하는 브랜드 꼽으라 하면 아우디를 먼저 말하는데 특히 유럽 쪽에서는 우리나라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공도에서 보면은 A8 아직 부분 변경 모델 제가 본 적은 없어요. 7시리즈나 S클래스 풀체인지 모델들은 많이도 봤는데 애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애가 뭐 모자란 부분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은 이 승차감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물은 놓으면 지나갈 때 여기 사실 도심에서 뭐 다 좋겠지만 승차감 하나 진짜 마음에 들어요. 부족함 이런 거 없이 아우디가 승차감이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A 세단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A4 이상급부터는 5링크 구조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여긴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니까 승차감이 사실 나쁠 수가 오히려 없는 묶음새고요. 아 그리고 마침 지금 네. 에어 서스펜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제가 전 얘기를 하자면 지금 현행 S클래스나 7시즌 제가 과속방지턱을 안 넣어봐서 모르지만 당시 그 두 풀체인지 되기 전 과속방지턱 이걸로 넘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벤츠에서는 매직 롱바디 컨트롤이라고 뭐죠? 뭐 과속방지턱 넘었을 때 딱 그냥 바퀴만 이렇게 해주는 애는 근데 그게 들어가 있었죠. 애는 이게 원칙적으로 요철 넘을 때 승차감 이따 뭐 느껴보시겠지만 훌륭합니다. 진짜 전 훌륭하다 네. 생각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아 공조장치 이제 이거는 뭐 많이 만져봤지만 햅틱식 반응 진짜 재밌죠. 이거 정말 상당히 대부분 그냥 하면 터치예요. 그냥 뭐 딱 스마트폰식으로 그냥 이러는데 얘는 근데 딱 이렇게 뭔가 마우스 클릭하듯이 이건 아직도 저도 인상이 남거든요. 물론 단점이 있다면요 짐은 좀 많이 묻겠죠. 더 누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햅틱식은 아직 기억에 많이 남아요. 뭐 디자인도 다 이제 일체형이라 하나요? 그렇죠. 네. 디자인 뽑는데 아버지 하이그로시랑 이런 게 다 뭔가 연동되어 있는 고집이 있으니까 아직도 이제 이게 편하다 이게 좋다 생각이 되나 봐요. 계기판, 메인 모니터, 컨트롤 모니터 아직도 세 개로 나눠놔서 지향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물론 자체 내비게이션을 쓰진 않겠지만 도로 상황 보는 것 자체도
전 마음에 들어요. 또 이게 순정 내비가 안 좋아도 쓰시는 분들은 쓰세요. 차에 들어가 있는 게 좋다고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또 나이 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저희 야, 옛날에 그렇잖아. 지도 펼쳐놓고 다녔기 때문에 원래 운행하시던 길을 저희처럼 젊은층처럼 티맵부터 안 킵니다. 그렇죠. 길을 다 아셔서 어디쯤 가고 속도가 어떻게 되나 보조 정도 받게끔 내비게이션을 쓰시는 분들이 저희 아버님 나이대들 분들 중에 많은데 그런 분들이 써요, 순정 내비게이션. 그래서 저는 순정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성능 좋다고 아예 안 볼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근데 계기판 연동되면 좋아하시죠, 그런 분들. 뭐 미터 내어도 되지만 터치로 해도 되고. 시속 60km 가속이 있습니다. 이게 8기통은 아니어도 가속감 하나 기가 막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잘 나가요. 340마력에 61토크. 61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왜냐면은 네. 요즘 다 다운사이징 추세잖아요. 이제 8기통도 나중엔 사라질 건데 이거 가지고 몇 번 밟아봤던 기억 나거든요. 어우 진짜 야, 8기통 부럽지 않을 정도. 그리고 너무 조용해요, 장점이. 뭐 엔진 왕 그런 소리도 안 들리니까. 사실 물론 겉으로 보면은 뭔가 스포츠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슈퍼드리븐 치고는. 진짜 이런 거 하나 마음에 들어. 지금 덜컹 할 때도 평소 같은 차들 보면은 앞에 보면 막 또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건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올라타서 내려올 때 5니까 탁 잡아주면서 부드럽게 딱 눌러서 앉는 그 느낌이 이 특유의 아우디 느낌인데, 여기에 이제 고속 가시면 에어 서스펜션 느끼시니까. 그렇죠. 진짜 승차감 하나로는 글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차를 타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제 수준에선 이거보다 좋은 차를 전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A8은 그래도 이게 인지도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해외랑 시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대치동에서 살았으니까 그때 아우디 진짜 많이 탔거든요. 주변 사람들 뭐 친구네 아빠 못하면 다 다이식스 막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좀 판매량이 좀, 그렇죠. 예, 좀 조조해졌는지 아쉽습니다. 네. 아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제가 얼마 전에 7시리즈 i7 그 시승했는데도 정말 부럽지 않을 정도. S클래스는 이제 1년 됐죠, 시승한 지. 그거 S580이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상담이 이렇게 와도 이 A8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막 설명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제가 이 가격대 그러니까 대형 세단을 살 거라면 저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정말. 아 그렇죠. 정말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마침 말씀 잘 해주셨어요. 네. 가격이 지금 얼마죠 얘가? 이게 1억 6천만 원 정도. 1억 6천. 차량 정가는 1억 6천. 롱바디 OTFS의 기준으로 이렇고요. 60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판매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판매 뭐 정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워낙 정말 소량으로 들어와요. 극소량이요. 네. 그래서 60TFSI는 차량 가격이 딱 2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 8기통이잖아요, 걔는. 그렇죠. 완전 또 다른 컨셉인데, 그건 사실 보기 힘든 차죠, 굉장히. 그 사실 우리가 60 선택할 거 지금 물론 거 55지만 고민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7시리즈에 아직 뭐 7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i7 그거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i7 2억 그 정도 하거든요. S580만 해도 2억 정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i7이 뭐 요거 뭐 전기차고 해서 100% 네. 비교는 안 되지만 그렇죠. 요거 사실 분들 입장에선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실구매가가 5천만 원 이상 요거랑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또 요거의 A8이 굉장히 좋은 거죠. 1억 6천인데다가 뭐 말씀하신 프로모션. 프로모션 하면은 엄청 벌어져요. 실구매 굉장히 좋은 프로모션들이 적용되고 있어서 프로모션을 한마디 욕한다고 보면 되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사실 건데 뭐 타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라고 뭐 7시즌 S클래스에 비해서 큰 기술력이 빠지거나 모자란 게 없거든요. 아 정말 그래요, 제가 봐도. 근데 실구매가가 네. 그렇게 몇 천만 원 차 한 대 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거는 할인으로만 어떻게 차를 말하냐라고들 하시지만 뭐 근데 실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중요한 요소라서 강조드리고 싶네요. 프로모션이. 그리고 괜찮다. 마음에 드는 게 지금 이런 코너 돌 때도 좀 살짝 이런 코너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딱 틀었을 때 이게 정말 핸들이 가벼워요. 사실 설명할 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변경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에 예정인 모델을 기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기대가 되네요. 그건 완전 이제 전동화 모델이라고요. 혹시 그러면 전기차지 않을까 싶어요. 아우디가 그랬어요. 지금 판매 모델들 중에서 새로운 세대 개발이 아니라 이제 전기 쪽으로 해서 전환하겠다라고 독일 쪽에서는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제가
타 채널 봤었을 때 타 시승기지만 타 브랜드 2035년도에는 전기차만 판매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사실상 이제는 전기차로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게 또 맞다고 보죠. 잠깐만요. 그렇다면 A8이 전기차로 변경된다면요 i7이랑 한번 붙어볼만 하겠네. 그렇죠. 그때는 또 이제 더 붙겠죠. 아우디도 전기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사실 뭐 이건 잠깐만 얘기할게요. 지금 A8 시승기잖아요. 이트론을 정말 많이 탔었어요. 그게 가장 기억나. 좋죠. 오디오는 뭐 아우디에서 이거 많이 봤던 뱅앤울룹스는 여전히 들어가네요. 지금 오디오가 켜져 있으니까 이게 올라왔는데 꺼지면 그 내려간다 하더라고요. 제가 USB 가져왔었다면 저작권 없는 음악 한번 들어봤을 텐데 스피커도 굉장히 좋아요. 정말 제가 그 하나 썰이 있는데 그거 타고 이제 업무를 볼 게 있어서 뒤에 직원이 한 명 타고 직원은 이제 뒷좌석을 느껴본다고. 그리고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뒤에서 볼륨 조절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슈퍼드리븐이야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가다가 오디오를 딱 켰는데 23개 스피커 23채널 1920 뭐든가 그래요. 최대 음량이 굉장히 선명하고 좋은 오디오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걸 뒷좌석에서 저한테 말 안 하고 키는데 그 라디오가 나왔어요. 남자가 나레이션을 하는데 저는 정말 과장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정차 중이었거든요. 네. 너무 선명하니까 이게 스싱차라 썬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옆에 있던 어떤 뭐 아저씨가 창문 두드리고 저한테 말 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랬었거든요. 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정숙해서 잘 들리고 스피커가 스펙이 좋습니다. 그게 불과 며칠 전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라디오 성우가 박혜수가 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저기요 막 이러면서 부르는 줄 알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뭐 수납 공간은 저 사실 아우디는 수납 공간 기대는 안 해요. 제가 시승했을 때도 옛날에 뭐 여기는 사실 뭐 포카고 그냥 뭐 작다고 그냥 사실 슈퍼드리븐이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수납 공간을 보면 전자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사륜구동 작동이고 요건 또 지금 저기 뭐 6A6 같은 모델 들어가 있는 전자식 콰트로가 아니라 오리지널 기계식 콰트로 들어가 있어서 그 기계식 부품들이 하부에 깔리다 보니까 뭐 공간 뭐 편의 공간으로 보는 차는 또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이건 뒷자리를 위한 차잖아요. 더군다나 뒷자리를 위한 거고 좋은 승차감만이 우선이기 때문에 많은 부품들로 인해서 뭐 이것도 아쉬우면 아쉬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아 근데 아쉽다 생각 사실 그렇죠. 이거 운행하시는 분들이 근데 뭐 그죠? 많이 들고 다니시는 않죠. 가방 놓을 곳 없다고 싫어하시는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많은 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A8을 이제 지금이 세 번째예요. 부분 변경까지 합하면 세 번 정도 타봤으니까 당연히 뒷자리는 당연히 리뷰를 해야겠죠. 그 여기서 나중에 돌아갈 때. 그래서 뭐 사실 시승이 좀 짧아도 상관은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확실한 점은 그래도 실내 분위기가 미래지향틱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해도 좀 성향이 글로벌하신 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실내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 당연히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지만 7시리즈나 S클래스에 비하면 소재가 좀 아쉽다고 느껴질 수가 있죠. 지금으로서. 근데 당시에 이거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두 모델에 비해서 진짜 혁신적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어떻게 보면 그 두 모델에게 자리를 넘겨줬지만 그래도 혁신적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 차라리 그냥 말씀 여기까지 하는 게 낫고요. 이따 뒷자리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